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고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민부담률, 히든 챔피언, 뉴노멀, 대차대조표 불황, 국부펀드,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국채은행, 국제결제은행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25페이지 보시면요. 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 여기 답이 나왔네. 국고금이라고 한다. 국고금이에요, 답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물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국가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 요거는 국고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민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길죠. 조세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 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 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국민 부담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 식을 말로 풀어 쓴 거죠. 그래서 명목 GDP분의 조세 부담률에다가 사회보장 부담률, 뭐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보다 더 포괄적으로 국민 부담, 요게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국민 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다? 국민 부담률이다. 국민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소비를 못하고 어떤 비용을 국가에게 내야 되는지, 뭐,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국민 부담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 밑줄 보세요. 작지만 강한, 여기서부터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든 챔피언, 숨겨진 챔피언이다. 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넘기시고 26페이지요. 자,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표준을 말하는,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뉴노멀,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 환경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니까, 뉴노멀이 원래는 어떤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게 노멀, 이게 평범한 수준으로 된 거야. 고착화된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우리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래도 금리가 좀 높았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가 계속 꾸준히 지금 1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굉장히 낮은 이 저금리 상태가 일반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가 일반화됐다. 그걸 뉴노멀이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란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고 자산 가격은 추락하면서 경제 주체가 부채 축소에 집중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침체를 의미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 그래요. 자,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데 이때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 자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커지면 개인과 기업 등은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소비와 투자를 축소하게 되어 불황이 오게 된다. 지난 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일본이 대차대조표 불황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자, 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 다른 강의에 보면 그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게 지금 대변이고 여기가 차변인데 여기 차변에 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자산은 자본과 그 다음에 부채. 요 자본과 부채 합이 자산이거든요. 근데 경제 주체가 부채가 이게 너무 커졌어요. 부채가 너무 커지니까 부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와 투자를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산도 감소하겠죠. 자산은 부채분의 자본이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여기 길게 써놨지만, 부채 축소에 집중하는 바람에 소비와 투자를 축소하게 돼서 침체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 자산에 투자 운용하는 국가 보유 투자 기금을 말한다. 국부 펀드예요, 답이. 그래서 국부 펀드. 국부 펀드는 운용 목적이나 투자 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 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부 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 시장 국가들이 석유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 보유액을 이용하여 주로 조성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국부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실 첫 줄이에요. 첫 줄에 모든 정의가 다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자, 여기 답이 그냥 나왔네요.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 수치 요소 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 직업 요소 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 순수치 기업 및 재산 소득과 피용자 보수를 더하여 구한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 하나 가장 중요한 게요 순자예요, 순자. 순자가 들어가면 뭐에서 뭐를 뺀, 요게 영어로 네트인데, 자, 그러면 뭐에서 뭘 뺐냐면, 국외 수치 요소 소득이란 건, 자, 여기 한국이 있고요. 한국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번 돈이에요. 뭐 임금이나 그런 거. 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번 돈에서 국내 외국인이 생산을 통해 참여해서 발생한 국외 직업 요소 소득은 뭐냐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외국인들이 번돈 있죠? 여기에서 요 돈을 뺀 것이 뭐다?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다. 아, 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수출업자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내 산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 무슨 관세냐면 상계 관세입니다. 이거는, 자, 여긴 보조금을 어떤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거 미국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보조금을 주니까, 야, 그거는 불공정한 무역이잖아 하면서 관세를 때려버리는 것. 그걸 뭐예요? 상계 관세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부과하는 것은, 요거는 반덤핑 과세겠죠? 요건 그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거니까. 아까 요건 뭐예요? 요거는 보조금, 상계 관세는 보조금 등의 불공정한 사유가 있을 때 때리는 게 상계 관세고, 반덤핑 관세는 정상 가격 이하로 너무 싸게 수출을 했을 때 때리는 거예요. 다음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급증해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서 수입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수 있는 제도인데, 요거 무역 장벽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세이프 가드죠. 세이프 가드로 해서 갑자기 어떤 수입이 급증했을 때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높인다거나 하는 게 세이프 가드예요. 아까 자 우리 방금 봤던 거 세 개 좀 비슷비슷한 자 상계 관세 뭐라고? 상계 관세는 보조금 등에서 불공정성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 반덤핑 과세는 정상 가격 이하일 때 때리는 거. 그다음에 세이프 가드는 수입이 갑자기 급증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아, 28페이지입니다. 자, 1년에 어느 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계절에만 부과하니까 계절 관세겠네요. 그죠? 계절 관세는 수입품 중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변동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데 주로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다.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입의 관세를 부과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막는 용도로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 왜 가령 배추 가격이 막 폭등하고 흉작이 져가지고 그럴 때는 계절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수입을 또 용이하게끔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한 은행이다. 자 특정한 밑줄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은행 이걸 뭐라고 그러면 국책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는데 일반 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이 있다. 자, 그럼 이 특별법이란 거 뭐냐면 이 각각의 은행의 산업은행법, 뭐 중소기업은행법 이런 법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행들, 국책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BIS 자기자본 비율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에서 BIS라고 얘기하는데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 헤이그 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여 개의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8년에는 바젤 합의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국제적 감독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BIS 기준이라는 자기자본 규제 제안을 발표하였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며 BIS 기준은 위험 가중자산의 최소 8%를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거는 제 다른 강의 경제금융기사 읽기에 제가 요거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나온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